나는 메가박스 마케터다. 대형 프로모션부터 광고 촬영, 유튜브까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나의 열정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뿜어내며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의 마케팅은 언제나 훌륭했다. 이번엔 큰 도전이 다가왔다. 메가박스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1억이 넘는 경품을 준비했다. 대연봉은 얼마나 오래? 1억이 넘는 경품을 준비했지만 나의 엄청난 스케줄 관리로 홍보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분에 넘치는 빚과 가정까지 있는 나에게 아직 백수가 될 수는 없어 서둘러 홍보 방안을 찾아 나섰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해보았다. 나는 메가박스 마케터다. 포토카드 쿠폰. 포토카드는 사과와 우주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카드에 담을 수 있다. 본인의 얼굴을 담을 수도 있다. 물론 중요한 건 얼굴... 팝콘. 메파파메. 메가박스 하면 팝콘. 팝콘 하면 메가박스라고 하지 않았던가. 방역지침으로 지금 당장은 극장에서 먹을 수는 없지만 팝콘은 어디서든 먹을 수 있다. 심지어 뚜껑도 준다. 좋지 아니한가. 일반 상영관 관람권. 드디어 나왔다. 관람권. 특정 영화가 아닌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 역시 영화는 메가박스다. 빰빰빰빰. 돌비 시네마. 단지 보고 듣는 영화에 만족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해 드라마틱한 이미지, 입체적인 사운드, 몰입에 최적화된 공간까지 최상의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돌비 시네마 라고 작년에 내가 홈페이지에 써놨던 것 같다. 하지만 진짜로 돌비에서 본 영화는 몰입이 끝내준다. 부티크 스위트. 이것은 호텔인가 영화관인가. 호텔급 컨시어지를 누리면서 즐길 수 있는 메가박스의 자랑, 부티크 스위트다. 난 호텔을 잘 못 가지만 부티크 스위트는 가끔 간다. 뭐라도 누려야 될 것 아닌가. 휘닉스 상품권 30만원. 당신이 아는 휘닉스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품권이 맞다. 평창에서 스키도 즐기고 제주에서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도 있는 그 휘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나도 놀러가고 싶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정도까지의 상품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주저리 설명하는 이 영상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진짜다. 1년 무비 패스. 1년 동안 메가박스에 하는 모든 영화를 그냥 볼 수 있다. 참고로 올해는 더 배트맨부터 닥터 스트레인지 2, 토르, 아바타 2까지 볼 영화가 참 많다. 에어팟 프로. 무언가 에어팟 프로와 함께라면 추운 겨울 감성이 충만해질 것 같다. 귀에 착 감기는 착장감. 힙한 사람이라면 하나씩 다 있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탑재된 에어팟 프로다. 삼성 비스포크 큐브 공기청정기. 이 각진 공기청정기의 모습을 보라. 마치 메가박스와 한몸이 된 것 같지 아니한가. 이 공기청정기를 선택한 프로모션 담당자님은 역시 메가박스 큰속 15년차를 빛내는 것 같다. 와, 화석인가. 아이패드 프로. 커피숍으로 가서 사색에 잠겨야 할 것만 같은 아이템 아이패드다. 들고만 있어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것만 같다. 심지어 그 중에서 프로라인. 아씨, 나도 프로인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우리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화이트다. 이 화이트 컨셉에 딱 맞출 수 있는 예쁜 색감의 비스포크 냉장고라면 우리 집에 딱 어울릴 것 같다. 우리 집 냉장고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렇다. 너무 바꾸고 싶다. 순금. 골드바 24K 50g. 사실 앞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다 사치스럽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다.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사무직 경력으로 거북목이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치료 목적과 회사 업무를 위해 이 아이템이 필요하다. 지긋지긋한 거북목을 막기 위해 뒤통수에 딱 50g의 무게추면 충분할 것 같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번 메가 골든위크 프로모션의 경품이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 10일 동안 메가박스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영화 한 편만 보면 참여하게 된다. 그 전에 진행되는 포인트 위크 참여 이력도 포함된다. 그리고 메가박스만의 특별관인 MX 돌비 부티크에서 관람 시 당첨 확률이 3배로 올라간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가? 감사 인사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메가박스가 이번에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날짜를 미스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해요 메가박스. 좀 더 다니고 싶습니다. 나는 메가박스 마케터다.